저희는 이제 카찹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코파운더이자 대표 이원재입니다. 네. 저희 카찹은 이제 내 손 안에 모든 모빌리티를 찹 해서 이제 카찹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 플랫폼에서 이제 통합해주는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이제 작게는 전동 킥보드부터 해서 이제 공유 차량, 그 다음에 플랫폼 택시 서비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 같은 이제 탈 것들을 기반한 서비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제 모빌리티 메타서치 서비스가 되는 게 저희 카찹의 비전이자 미션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제가 봤을 때 빠른 실행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작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실행력과 빠른 결단력으로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만들 때 다른 서비스들보다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기업들이나 남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저희는 빨리 줄여서 우리가 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아 보자. 그리고 내놨을 때 피드백을 수렴시켜서 더 좋은 서비스로 만들 수 있도록 이 사이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아마 스타트업이나 저희 카찹이 가진 큰 장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스타트업은 이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이 맡아야 할 태스크, 뭐 임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디자인, 개발, 마케팅, 수작, 홍보를 다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고 개발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바깥으로 홍보하거나 PR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흑석동에 있는 흑석 캠퍼스 타운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흑석 캠퍼스 타운 추진단에서 서울시나 혹은 바깥 이제 외적으로 많이 이제 PR이나 홍보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고 또 매체를 찾아다녀야 되는 시간을 확 줄여줘서 그래서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섯 글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라는 이 다섯 글자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이기보다는 젊었을 때 한번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그건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아이템과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좀 망설이지 말고 흑석 캠퍼스 타운 추진단에 등록하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